대표를 맡으신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종덕 동지를 모시고 힘차게 투쟁선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종덕입니다. 투쟁! 투쟁!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생계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1만 원도 비정규직 문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재벌 부동산 투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는 서울에서 8곳, 전국의 16곳에서 분산 개최 진행됩니다. 비록 화상으로 보지만 민주노총 투쟁 결의는 한뜻 한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동지들을 잠시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사랑처 앞에는 건설산업연맹 동지들이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계십니다. 정부 청사 정문에는 공무원노조 동지들이 투쟁 선포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빌딩에서는 대학노조 동지들이 함께 투쟁 선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는 사무금융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는 서비스연맹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에서는 전교조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하학서민연맹 동지들이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는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규탄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는 중부고용노동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경기본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는 충북본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본부는 16시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세종충남본부 동지들이 투쟁선포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에서 16시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청 앞에서는 광주본부 동지들이 힘차게 투쟁결의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남본부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에서는 대구본부 동지들이 힘차게 투쟁선포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민중들과 함께 7시 30분에 부산시청 앞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울산본부는 현대중공 앞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과 강원도청, 제주도청에서 경남, 강원, 제주본부의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투쟁선포대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LH 투기 사건은 한국 사회의 부패와 기득권 동맹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서울에서 집 한 채 장만하려고 하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38만 원을 모아야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조정하는 정책을 펴놓고 투기를 단속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개탄스러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110만의 거침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의 운명을 바꾸고 한국사의 대전환을 만들어 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 시기 해고를 금지하고 정고용을 보장하라. 재난 생계 소득을 지급하라.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불법을 답하고 사회 대전환을 쟁취하자. 2021년 민주노총 투쟁 선포 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중심인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총파업을 결의합시다.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모아 모두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리물리안행진곡을 함께 지청하시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는 간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무더운 항상 나가리 산차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차여 따르라. 네, 구하나 외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110만의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 대전환 쟁취하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파업 대장정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로부터 대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 도심 8곳에서 2021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투쟁! 민주노총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투쟁을 통해 불평등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낼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치며 분노에 찬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적폐 정권을 끌어낸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자긍심을 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염원했던 지난 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2021년에 대한민국은 세상의 본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 개혁은 실종됐으며 오히려 극단적인 양극화와 세대,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갈등의 양상만 깊어진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한 채 영끌과 비투로 일컫는 극단적 투기에 내몰리고 있고 최근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실자는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에만 여념이 없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절규하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땅 투기에 골몰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은 부른배를 두드리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완전히 이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존중하라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위한 투쟁을 오늘 선포합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잔인한 현실을 사회 공공성 강화와 사회임금 확대를 통해 바꾸어 낼 것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해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노동자들은 지치고 힘들어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공공성 확보와 의료인력의 확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력한 기득권 동맹인 부동산 동맹을 파기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립해 주거 안정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돌봄, 의료, 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쓰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투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11월 총파업 투쟁을 나서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로 급격히 재편되는 산업구조 재편은 노동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기득권에서 노동자 민중으로 바뀌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낼 것입니다. 동지들, 봄이 왔습니다. 투쟁의 기지개를 한껏 펼쳐냅시다. 노동자들의 2021년을 제대로 만들어냅시다.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첫발을 오늘 내딛습니다. 2021년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하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힘차게 싸웁시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투쟁사 순서입니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총파업을 힘차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동지로부터 투쟁사 함께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수정입니다. 투쟁! 금속노조는 인더스트리올이라고 국제제조노련의 가입사업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국제제조노련 인더스트리올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화상회의를 하는데 유럽에 있는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역병이 돌아다니고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일터가 안전하지 않는데 한국은 왜 파업을 하지 않니? 니네는 왜 아직도 라인이 도니?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라인이 넘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이전처럼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죽으면서 여전히 생산은 됩니다. 2.5단계라고 전국이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9명으로 제한돼서 집회를 하지만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은 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경제는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산업이 있죠. 비행기가 날지 않으니 아시아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000억을 지원해서 대한항공이 무자본 인수한다고 합니다. 동지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대한항공 조씨가 이렇게 여덟자 치고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땅콩 회항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가사도우미로 쓰면서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려쳐먹었다고. 비윤리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집구석이 개싸가지 집구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세금인 8,000억을 들여가지고 아시아나를 조씨가의 아가리로 집어쳐 넣어줍니까? 아시아나뿐만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투자본, 해외투기자본에게 길을 잘못 들여서 그렇습니다. 껄핏하면 돈 달라고 합니다. 마인드라가 국가가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본 철수한다 그래서 라인 쉬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국GM은 돈 달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동지들, 대한민국 돈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업이 어렵다고 기업에게 퍼준 돈이 240조입니다. 동지들, 그 돈이 어디로 갔길래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우리는 죽으면서 일을 합니까? 이제는 그 돈으로 국유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요구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 새끼들 입으로 들어가게 만드니까? 기간산업 국유화하고 국유화했으니 내 돈으로 국유화했으니 이제 운영을 해봐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0%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하루 8시간 나흘만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해서 운영 한번 해봅시다. 이미 스웨덴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주 8시간 일주일에 나흘만 근무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주 28시간 노동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아시아나,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이미 대우조선은 우리 거고 국유화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자리를 나누어서 한 사람이 일하던 거 두 사람이 일하면 안 죽어도 됩니다.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건설 노동자가 죽고 현대중공업에서 죽고 이주 노동자들이 죽고 태안하력에서 죽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에 하반기 11월 달에 사회를 대변혁하는 총파업 투쟁을 하자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그 투쟁의 선봉에 언제나 그랬듯 금속노조가 서겠습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요구다! 기간산업 국유화하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일터,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네, 감사합니다.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투쟁! 힘찬 투쟁사를 이주신 권수정 부위원장 동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대사 순서입니다. 경자 유전, 농지법 전면 개정과 11월 출하거부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의 연대사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장경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총파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그 현장에 농민 또한 함께하고자 왔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 박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에 9개 도와 60개 시군에서 하반기 농민 총궐기 투쟁 선포식을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목표를 가지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중앙에서 국회 앞에서 농민의 길 함께 투쟁 선포식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늘 투쟁 선포식을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날 1시에 이 판을 가로엎는 이 투쟁 선포식에 마음이 좋습니다. 아니, 기운이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로 시군 단위에서 중앙까지 판을 갖고 갈고 박근혜를 퇴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께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을 괴물시하고 농업을 천대하고 있는 이 꼴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기에 투쟁 선포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결의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식량 주권의 위협과 국민들의 먹거리가 담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농민의 기본법을 만들어 농민과 미래 사회가 살 수 있고 우리 노동자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맞는 이 재해보상법을 국가의 공공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의 도매법인들의 농피아이로 자본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먹거리를 좌우지라고 유린하고 있는 이 농업법 개정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을 4월에 끝내서 5월까지 이걸 매듭 짓고자 결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농민과 노동자는 연대의 선을 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갈 때만이 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농민도 그저 농민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투쟁의 현장에서 생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노동자 총파업에 맞추는 11월 12일 날 출하 거부를
생산자들을 만나서 거기에 따른 협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내서 함께하면서 11월 달에 농민총을 건기를 합니다. 이는 농민이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 우리 민중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주인된 세상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하반기 민중총 걸기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양경수 동지와 우리 지도부가 그리고 올 상반기에 우리는 4월 15일까지 전국을 순회를 마치고자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양경수 동지가 4월 15일부터 또한 현장을 한 달 동안 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노동자 마음을 얻고 농민의 마음을 얻고 노동자 농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반기 투쟁을 열어간다면 우리의 세상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노동자 동지 여러분, 합시다. 내가 나설 때, 내가 한 걸음 나갈 때 주인이 되는 것이고 농민 또한 내가 세상을 뒤집자고 나갈 때 주인이 되듯이 농민 노동자 민중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가수 유금신입니다. 이제 지금 앉아계신 동지들도 좀 어안이 벙벙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투쟁의 현장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 동지들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고민고민하면서 올해 2001년 총파업투쟁 선포식에 우리의 오늘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참 가슴이 되게 쓰리네요. 저는 그냥 고용노동청 앞으로 온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속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늘 이 땅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이 나라의 노동자를 위한 과연 공무원들이 그 정책이 있을까? 고용노동청에 올 때마다 늘 자본가의 입장에서만 있는 이자들이 우리가 피땀 흘리고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낸 세금으로 이들은 먹고 사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한 그 어떤 변화는 없고 늘 가진 자들의 위에서 더 항상 저울질은 우리는 내려가 있고 자본가들을 위로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저울질이 수평이 되고 평등한 세상이 올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노래는 동지들과 함께 여러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동지들의 힘을 받아서 반주 없이 노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반주 없이 노래를 하더라도 동지들이 지금 피켓을 이렇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박수 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주세요. 차, 둥, 차, 투쟁, 투쟁, 차, 궁, 차, 궁, 차, 궁. 자, 이렇게만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픔 없는 삶이 어디 있나요? 슬픔 없는 삶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린 여기 모였죠. 서로 어깨를 걸고 서로 몸을 맞대고 서로 발을 맞추고 함께 소리를 질러봐요. 하나,
삶이 어디 있나요? 굴곡 없는 삶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린 여기 모였죠. 서로 어깨를 걸고 서로 몸을 맞대고 서로 발을 맞추고 함께 소리를 질러봐요. 하나, 둘, 셋, 넷, 희망아 이리 오너라. 한 번만 더. 희망아 들어주세요. 이리 오너라. 자, 시작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가슴에 불나고 정말 이 땅의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무참히 해고당하고 무참히 일하다 죽어나가는 이 비참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고 총파투쟁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힘냅시다.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 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다시 일어나 역사에 발맞춰. 하나 둘 셋.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눈덩이 새덩이로 앞으로 물러 그대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징하게 잘하시죠? 네, 이 9명 이 무대를 거의 900명 무대로 만들어오실 정도로 분위기를 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금신 노동가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투쟁사업장 발언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지부 김계월 지부장님으로부터 투쟁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 KO지부 해고 노동자
김계월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언땅이 녹아 어느새 꽃이 피고 지난해 해고가 되어 거리에서 여전히 봄을 서럽게 맞이해야 하는 해고자들은 아시아나 KO, 이스타 항공, 코레일 네트워크스, LG 트윈타워, 뉴 대성 운전학원 노동자들 1,000명이 거리에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기한 무구휴직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고시키고 그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고 부당한 해고라고 진노위 중노위에서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은커녕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박상구는 김앤장 변호사 3명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가난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작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박상구는 그 어떤 도덕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건 무슨 똥백장입니까? 박상구야말로 부당해고 인정하고 KO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태어나 딱 한 번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노조를 만들었더니 집단으로 80명을 해고시킨 LG 자본가 구강모는 또 어떻습니까?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차가운 거리에 텐트를 치고 고용승계를 외치며 100일 이상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성 노동자의 외침은 정당한 요구이며 권리입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노조를 맡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희망입니다. 그 권리의 희망을 악덕 재벌가가 무슨 권한으로 빼앗는단 말입니까? 이스타 항공의 진짜 사장 이상직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운항을 중단해 지불 불능 상태를 조작하려다가 실패로 파산위기 상황으로 내몰았고 1,200명이 정리해고로 쫓겨났습니다. 이 모든 정리해고 사태를 눈감고 있는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직을 비호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아온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또 어떠합니까?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정년이 돌아야자 해고되었습니다. 정책 실패가 만든 이 땅은 해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뉴 대성 자동차 운전학원도 전형적인 위장 폐업과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악질 토지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를 만들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 단 하나 민주노조라는 이유로 노조를 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조를 없애려는 수작에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아버리고 해고시키는 박상구야말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1,000명의 해고자가 적게는 100일, KO는 300일 이상 거리에서 농성 천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해고되어 거리에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해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식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시대, 대통령의 말씀대로 모든 해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천인의 해고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쟁사업장을 대표해서 발언해 주신 우리 김계월 지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대개조시키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 동지,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동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문 2021년 110만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한다.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사업의 고급 정보를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성남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던 차에 LG 사태가 불을 지른 격이다. 집권 5년 차 정부는 이제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투기를 단속해야 하고 LG 직원들이 땅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투기판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꾼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단 말인가? 문제의 지금 시스템, 새벽밥 먹으며 평생을 땀 흘려 노동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 투기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 미친 시스템, 이 미친 시스템 자체가 아닌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의료 인력 확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청와대 국회에서 절박하게 투쟁한 끝에 일부나마 처우 개선 수당을 신설되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사망, 배달 노동자의 사고 사망, 불법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위험 노출에 문제가 시프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필수 노동자 대책과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상시 해고 위에 놓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재난 시대에 야망적인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LG 청소 노동자, 몇십만 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막막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1년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과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이제 1년 시간이 남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민주당 정권의 계급적 한계를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놓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가는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해고와 생계 위협에 내몰린 민중들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를 마주하고 있다. 10년 전의 인문들로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으로 뽑힌
최악의 선거로 전락해버린 보궐선거는 우리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제야말로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을 위시한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공공보다 이윤만을 쫓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전염병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경제위기, 그리고 다가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생계대책,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봄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110만 민주노총은 사회 대전환의 기치를 들고 한국 사회판을 바꿔보려고 한다. 우리는 올해 내내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 불평등 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를 천시하고 이윤 추구의 도구, 말하는 기계로나 대하는 자본을 향해 싸울 것이다. 필요할 때는 필수 노동이라 하고 해고와 저임금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몰상식한 정부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를 모아 대선을 앞둔 11월 전 조합원이 한날 한시에 일선을 놓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원하는 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다. 110만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세상을 꿈꾸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는 세 번 반복해 주십시오. 하나, 재난의 지식이 모든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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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필수 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 노동자의 생계보장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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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 환수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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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법 전면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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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봄 기본생활권 증치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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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1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참가자 1동. 네,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서 상징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 분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적폐, 부동산적폐, 불평등의 고리를 총파업투쟁으로 끊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불평등의 고리부터 끊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외치고 하나 둘 셋 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토지개혁으로 토지 투기 몰수하고 투기소득 환수하라. 하나 둘 셋. 네, 불평등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적폐 고리를 끊겠습니다. 비정규직법 정력 해고법 폐지로 노동적폐 청산하자.
하나, 둘, 셋. 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투쟁의 닻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지긋지긋한 양극화 불평등 체제에 맞서 한국사회 팔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주택, 의료, 교육, 돌봄의 무상화로 기본생활권을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110만의 위력적인 종합투쟁을 성사시키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쟁취해 나갑시다. 우리의 힘을 믿고 함께 투쟁합시다. 이상으로 2021년 투쟁 선포대회를 민주노총관을 제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빼고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늘은 피에 젖은 이빨을 열어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나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의 한가슴으로 대혁의 깃발 높이 올리니 우리의 한 맺힌 노동 해방을 당당히 선언하라. 민주노총이여, 노동의 큰 희망이여. 방식을 병행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선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동지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투쟁 현장에서